다 구겨져가지고 패드도 좀 달려줘야 돼. 시장에서 산 거 가격이 아저씨가 그냥 그때그때 대충 내키는 대로 막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정확히 아는 거는 지금 이거밖에 없고 요거 3,000원 나머지는 하여튼 이 끈까지 다 합쳐가지고 22,000원 제가 그때 냈. 원래는 실버 컬러인데 이렇게 중간중간 녹이 쓴 데가 있어가지고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얘도 실버랑 골드가 섞여 있는 그런 백이거든요. 이번에 새로 산 로브 가운 그런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골드랑 실버가 이렇게 섞여 있어요. 비치는 쉬폰에 이렇게 이런 게 달려 있는 건데 이 뒤에가 엄청 화려하거든요. 아르누보 느낌으로 이렇게. 문제는 이제 이거를 입으면 이제 가루가 조금씩 떨어지더라고요. 오래돼서 그런지. 밀리언 아카이브 옷들이 제가 자주 가는 빈프라임보다 옷들이 더 오래된 것 같아요. 이 라벨들도 보면은 메이드 인 프랑스 브랜드 라벨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달려있고 이 옷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다 지워져가지고 아무것도 남아있지가 않아요. 패드 같은 거 보면은 진짜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 속 안에 패드가 없고 이 겉에 싼 천만 남아있는 그런 거? 그나마 이게 좀 이런 라벨이 달려있는데 이 옷도 라벨이 이런 식이에요. 프랑스 아세테이트 이렇게 돼있고 이거는 라벨이 아예 없어요. 근데 어쨌든 소재가 굉장히 찰랑찰랑하고 되게 좋은 소재고 그래서 빈프라임 감성하고 많이 달라요. 빈프라임이 좀 더 사용감이 적어서 퀄리티가 좋다고 할 수가 있고 여기 밀리언 아카이브 옷들은 더 오래된 옷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해진 좀 많이 입었던 옷들이어서 퀄리티 레이가 떨어진다고 할 수도 있으나 그러기에는 이런 프린트라든지 소재 쓴 거 보면은 굉장히 또 고급 옷이고 그런 차이가 있어요. 트렌드에 민감한 사람들은 벌써 Y2K가 실증이 나고 2010년 시대가 오고 있다 뭐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뭐 그게 맞다 틀리다 저는 그걸 논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은 그 시대가 오는 거를 너무 환영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 시대의 옷을 샀다가 못 입은 게 진짜 잔뜩 있거든요. 그래서 스키니진을 꺼내 입었어요. 특히나 이런 거 같은 옷은 정말 딱 그 시대의 케이트 모스 그 클럽에서 놀다가 아침에 나오는 그런 룩 이런 거를 데일리 룩으로 어떻게 입냐 그랬는데 그 시대에는 이걸 데일리룩으로 입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거를 그냥 친구들 만날 때 입고 나가려고. 지금 안에 입은 블라우스는 프린지 블라우스고 이게 제가 블라우스 소개할 때 뭐 파티 있거나 그럴 때 입고 가겠다고 했는데 파티가 너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데일리룩으로 입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빈티지 락티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좀 오래돼가지고 빈티지 느낌 나는 그런 티셔츠거든요. 그냥 이런 거 위에다가 아까는 데님을 입었는데 지금은 면 스트레치 스키니를 입었거든요. 광장시장에서 샀던 골드 목걸이고요. 케이트 모스, 린제이 로안 이런 룩을 생각을 하면 사실은 이런 모자를 또 하나 써줘야 되거든요. 느낌은 딱 그때 느낌이긴 한데 한꺼번에 너무 다 하니까 좀 너무 꾸민 듯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건 좀 아니다 싶어가지고 목걸이라도 하지 말던가 그래요. 너무 다 하는 것보다는 머리도 좀 빼면서 하는 게 낫겠다. 이거는 블라우스라기보다는 좀 자켓 개념의 그런 건데
패드가 다 부서져가지고 이게 다 부스러졌어 지금 패드가. 오 대박. 근데 살 거야. 그래서 아예 안에 지금 패드가 달려있는 블라우스를 입어봤어요. 그래서 어깨가 이렇게 딱 그냥 각이 잡혀있는 이거는 요런 마른 목골 그리고 이렇게 밑으로 좀 축 처지는 느낌. 그리고 팔부 구부 소매고 저지 소재예요. 그냥 제가 딱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제가 굉장히 잘 입은 검정 저지 자켓이 있는데 과장된 가오리 느낌의 그런 실루엣이거든요. 저는 주로 이렇게 입거든요. 이렇게 엄청 많이 입었어요. 저질해가지고 하나도 구겨지지 않아요. 제가 진짜 너무 좋아하는 옷이에요. 이거. 그거에 프린트 버전으로 하나를 더 이제 추가한 거죠. 봄부터 여름 관절기까지 너무 그냥 걸치기 좋은 이 옷은 다른 거보다 훨씬 더 많이 낡았어요. 옷이 다림질을 안 하면은 좀 입기가 그럴 정도로 많이 지금 해져 있고. 근데 뭐 이런 거를 어디서 사냐 약간 그런 심정으로 소매단 이런 데 보면은 베르사체 느낌도 나는데 아 그냥 여름에 면티 입듯이 그냥 아무렇게나 입으면 되겠다. 이런 목걸이를 할 때 이렇게 한쪽을 카라 밑으로 이렇게 딱 해서 이렇게 간지 있더라고. 이게 조금 더 멋을 내겠다 하면은 반바지 이런 통 넓은 반바지를 좀 이렇게 내려 입으면서 살짝 이렇게 넣어가지고 정말 편안해 보이는 그런 룩. 그렇지만 이런 삭스를 신어가지고 뭔가 조금 스타일리시한 느낌이 나는 그런. 정말 맘먹고 화사해버리겠다 하면은 이렇게 그냥 노랑 치마랑 입어도 괜찮을 것 같고 저는 좀 뭐랄까 공주 같은 그런 느낌 그런 거를 저는 지양하는 편이어가지고 아까 입었던 스트레치 데님 레이어드로 해줬어요. 포켓에다가 딱 손 찔러넣고 하면은 그냥 너무 막 오 이런 거보다는 조금 더 캐주얼해 보이면서 아 뒷모습 이거는 진짜 디테일이 미쳤어요. 이런 프린트를 보더 프린트라고 하는데 보면은 여기랑 이 몸판이랑 프린트가 다르잖아요. 줄무늬가 또 들어가 있고 여기는 그냥 이런 세모세모 프린트들만 있고 그리고 봉제한 것도 보면은 정확히 맞춘 이 봉제 이렇게 재단을 하는 것 자체가 공임에서 두 배거든요. 일단 거기다가 여기 단추도 보세요. 단추가 여기에 있는 프린트 세모 딱 이 세모를 중앙에 놓고 단추 싸게 단추를 만들어준 거예요. 여기도 그래요. 다 그래요. 다 딱 중앙에 딱딱딱딱 그리고 이 넥라인이랑 여기를 또 이렇게 보더 라인으로 딱 맞춰주고 소매단이랑 프린트를 이러한 봉제 방식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유명했던 명품들이 에밀리오 부치라든지 레오나르도 흡스 진짜 부잣집 사모님들이나 입을 수 있는 그런 고가의 옷들. 이것도 이제 실크고 요즘에 사려고 하면은 진짜 100만 원을 호가하는 좀 오리 튀어가지고 울렁불렁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쯤은 진짜 문제도 안 된다. 이건 진짜 어마어마한 블라우스를 건진 거다 그런 거죠. 빈티지에서 보물을 찾는 재미라고나. 가장 많이 입게 될 게 이 아이템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왜냐면은 그냥 쉽게 걸쳐 입을 수 있는 옷이면서도 굉장히 부드럽기 때문에 지금부터 시작해서 한여름까지 계속 입을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그냥 제가 당장 입는다고 생각을 하고 조거 팬츠에다가 입어봤어요. 아니면 레트로 감성으로 이렇게 완전히 좀 80년대 분위기 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컬러감이 색다르니까 괜찮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급하게 나간다 할 때 이렇게 딱 트렌치 하나 걸쳐주면은 되고 이런 빈티지에서만 나올 수 있는 감성 똑딱 단추가 3개나 있어요. 그래가지고 딱 조여서 입을 수 있는 이렇게
뒤집어 써서 입는 거래가지고 캐주얼하게 티셔츠처럼 입으려고 산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쿨하게 편하면서도 약간 좀 쿨한 느낌으로. 지난 영상 다크 아카데미아 그때도 제가 느꼈는데 이 블루랑 브라운이 참 느낌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또 한번 이렇게 입어봤고 허리 사이즈가 큰 남자 바지인데 틱톡 이런 데서 많이 유행하던 건데 단추를 이렇게 하나 더 달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당겨가지고 이렇게 채우는 이런 거 있잖아요. 저도 그거 보고서는 바지 몇 개 이렇게 했거든요. 제가 틱톡은 안 하는데 또 유튜브에 틱톡 컴필레이션이 또 있더라고요. 광장시장에서 산 팔찌 한번 코디해봤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재밌게 보신 분들은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봬요.